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국내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가 시장에 나온 지도 2년하고도 8개월이 흘렀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 업데이트 지원이 iOS보다 짧다 보니까 최신 제품이 아니면 아이폰보다 더 빨리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요. 그래서 2019년에 나온 갤럭시 S10 5G도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한 스마트폰이 되었는데, 출시 당시에 국내 첫 5G 스마트폰에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불안전한 5G 서비스와 함께 우리 기억 속에서 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10 5G는 2021년 12월에 사용해도 그럭저럭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당연히 최신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나겠지만 적당한 가격에 리버폰이나 중고폰을 찾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품명에서 5G를 항상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갤럭시 S10 시리즈가 5G를 지원하지 않는 갤럭시 S10이 S10, S10 플러스 3종이 나왔고 최상위 개념으로 S10 5G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으로 갤럭시 S10 5G를 탐구하기 전에 주요 스펙을 정리한 표를 띄워뒀는데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비교군으로 갤럭시 S21 울트라의 스펙도 함께 적어뒀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S10 5G를 2021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하면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비교군으로 갤럭시 S21 울트라를 사용합니다. 출시된 지 조금 지난 스마트폰이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후면부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크라운 실버는 무지개 빛깔이 나는 유광이 적용되었고 카메라가 가로로 배치되어 있어요. 측면을 보면 빅스비 버튼이 왼쪽에 볼륨 조절 버튼 아래에 따로 있고 전원 버튼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빅스비 버튼은 앱 실행이나 단축 명령어 실행 매핑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디자인적으로 이 정도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S10 5G는 가로 77.1mm, 세로 162.6mm, 두께 7.9mm로 6.7인치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인데 19:9 화면비를 가지고 있어서 20:9 화면비에 6.8인치 S21 울트라와 함께 보면 S10 5G가 상대적으로 가로는 조금 더 길고 세로는 짧은 형태입니다.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198g이 나오는데 요즘 6.5인치 이상 스마트폰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나오다 보니까 이 크기대에서는 괜찮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갤럭시 S10 5G를 돌려도 전면을 보면 카메라가 오른쪽 위에 있는데 토프 센서가 함께 있어서 홀이 조금 큰 편이에요. 베젤은 S21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좌우는 거의 비슷하고 상하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좌우로 엣지가 적용되어 있고 후면의 측면 모서리에도 엣지처럼 곡률이 적용되어 있어서 큰 크기에 비해서는 한손 그립감이 좋은 편에 속해요. 디스플레이는 19:9 화면비에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S21 시리즈에 사용된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의 이전 세대인데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에요. 다이나믹 아몰레드의 이전 세대인 슈퍼 아몰레드가 2020년에 나온 갤럭시 S20 FE 모델이나 2021년에 갤럭시 A 시리즈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sRGB 100%, P3 100%가 나오니까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밝은 실내에서 측정한 화면 밝기는 100%에서 464니트, 75%에서 312니트, 50%에서 185니트가 나와서 최근 나온 스마트폰들보다는 조금은 어두운 편인데 보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1년에 나온 다른 2종의 스마트폰 측정 결과도 함께 표에 기록해뒀습니다. 다만 120Hz 스마트폰으로 이미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120Hz를 지원하지 않는 게 확실하게 역체감이 되니까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퍼포먼스는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 부분인데 갤럭시 S10 5G는 삼성의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하고 있고 퀄컴과 빗대어보면 스냅드래곤 855와 같은 세대입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5는 싱글코어 808점, 멀티코어 2212점이 나오고 GPU의 성능 확인이 가능한 3D마크 와일드라이프는 3272점이 나왔어요. 벤치마크 점수상으로 갤럭시 S21 울트라 점수 대비해서 CPU는 70에서 80% 정도의 성능을, GPU는 55에서 60%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보면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99.6%의 안정성을 기록했고 CPU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는 80%의 안정성을 기록했어요. 전반적으로 안정성 면에서는 충분히 준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최고 점수는 S21 울트라에 비교해서
60% 수준인데 성능이 유지되는 최저 점수는 80%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외부 발열을 측정해 보면 전면의 온도가 최고 38도대가 나오고 후면의 온도가 최고 39도대를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중상급 이상으로 발열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갤럭시 S10 5G는 LPDDR4X 8GB 램, UFS 2.1의 256GB 또는 512GB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AP 성능까지 더하면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성능은 당연히 S21 울트라에 비교하면 좀 떨어집니다. 배틀그라운드 유스테이트를 동시에 로딩한 결과를 보면 실제 로딩 시간이 갤럭시 S10 5G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갤럭시 S10 5G로 실제 게임을 해보면 대부분의 게임에서 그래픽 품질이나 반응 속도가 부족해서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갤럭시 S10 5G를 오랜만에 꺼내서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가장 놀란 부분은 카메라예요. 2019년에 사용할 때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1년 12월에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훌륭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와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면 색깔에 따라서 약간의 색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선명도나 사진의 전체적인 품질은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화면이 작다 보니까 더욱 차이를 느끼기 힘들 겁니다. 다만 영상 촬영은 갤럭시 S10 5G로 촬영한 영상만 단독으로 보면 이만하면 쓸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갤럭시 S21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을 같이 보면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디테일한 면이 모니터 등의 큰 화면으로 보면 S10 5G가 표시나게 떨어져요. 정리해보면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에게는 갤럭시 S10 5G가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에게는 아쉬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어 배터리는 4500mAh를 탑재하고 있고 유선 25W, 무선 15W 충전이 가능해요. 사용시간 면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충전 속도도 2021년에 나온 스마트폰들과 비슷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다만 갤럭시 S10 5G를 구매한다면 중고나 리퍼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중고 거래라면 삼성 멤버스 앱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해서 배터리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처럼 배터리 수명이 나쁨이 뜨거나 또는 약함이 나온다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 시 구매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면 53,500원이 필요합니다. 오디오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거의 다 사라진 3.5mm 오디오 잭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스테레오 스피커는 기본적인 음질은 괜찮은데 소리가 조금 거칠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스마트폰 뒷판 울림이 큰 편이라서 손에 들고 사용할 때는 거북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이전 세대 스마트폰을 살 때는 OS 업데이트 기간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갤럭시 S10 5G는 안드로이드 9로 출시된 이후에 두 번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거쳐서 안드로이드 11 One UI 3.1 상태입니다. 2022년 1월에 마지막 메이저 업데이트인 안드로이드 12 One UI 4.0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OS 버전업 업데이트는 마지막이 될 테고 보안 업데이트는 삼성이 4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2023년 4월까지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IP68 방수방진을 지원하고 보안 방식으로 온스크린 지문인식과 얼굴인식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전면에 카메라 옆에 있는 토프 센서가 함께 작동해서 얼굴인식이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2019년 4월에 출시된 국내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가 2021년 12월에도 쓸만한지 살펴봤어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여전히 현역이라 불릴 만한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고거래나 리퍼 업체를 통해서 구매했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중고시장이나 리퍼 시장의 가격이 변동이 심한 편이긴 한데 2021년 12월 기준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게 30만원대에서 비싸면 40만원대에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럭저럭 쓸만하다 하는 제품이 2, 30만원대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새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면 어중간한 중저가 라인업에 있는 제품을 사는 것보다 갤럭시 S10 5G를 사는 게 만족도가 훨씬 클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피드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 두 번 봐주셔야 돼요.